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5G 네트워크 장비, 5G 관련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지난주에 이 컨텐츠들이 뜨거웠고, 또 한쪽에서는 5G 관련 장비주들이 네. 오랜만에 다시 또 뜨거워졌습니다. 최근에 또 인도가 또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 작년, 그러니까 올해 초중반에는 북미향, 미국 쪽에서 조금 네트워크 장비 수주 소식이 들렸다라고 하면 네. 지금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인도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인도 시장 자체가 사실은 앞으로 성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이어서 지금 14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내년 정도면은 거의 뭐 인구수로 따지면 중국을 제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보면 중국 쪽에 많이 들어가는 애플 특히 장비들도 마찬가지고 아예 공장 자체를 인도로 이전한다는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도 쪽에서는 이런 인프라 쪽 예, 투자가 조금 많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인도 통신 사업자 1위, 2위 사업자한테서 납품을 다 수주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한 5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에 주파수 경매를 완료를 했고 10월에 첫 5G 상용화를 했어요. 근데 예전에 한 6년 전에, 7년 전에 4G를 삼성전자가 수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1위 사업자가 한 1억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 가입자 수가 한 4억 명 정도로 4배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5G 투자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네. 5G 한동안은 조금 뜨겁게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G 장비에 관련 종목들 지난주부터 좋은 흐름을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질지 앞으로 계속 상승세에 이어질지 종목들 어떤 것들을 좀 볼까요? 크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한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삼성전자 벤더들이 조금 직접적인 수혜를 네, 보지 그쵸, 않을까라고 그쵸.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북미향, 버라이즌 수주 소식들도 있었고 그 외에 DC 네트워크, 컴캐스트 뭐 이렇게 수주는 다 했거든요. 근데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 자체가 사실은 5년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근데 초기에 그러니까 21년, 22년 이게 2년 동안에 거의 수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연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 이야기도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집행을 조금 뒤로 밀었는데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은 아마 공급 물량을 대부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안정화될 거라는 거는 금리가 뚝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큰 폭으로 올랐던 게 조금 안정화된다는 건데 그럼 시장은 또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밀려있던 투자들은 당연히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외에도 삼성전자가 수주한 게 일본 KDDI, NTT 도코모 이런 데들도 수주를 했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 쪽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네트워크 장비가 저는 굉장히 빅사이클에 들어가는 초입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 6위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번에 인도에서도 가져온 이유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 통신 장비들 또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1위 사업자가 화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이번에 선정할 때 화웨이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사실은 뭐 노키아도 있고 에릭슨도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뭐 서진 시스템, RFHIC, 뭐 오이솔루션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KMW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직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조금 바닥 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네. 내년 신년 효과의 덕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5G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 5G 관련 장비주 중에 최선호주 간단하게 저희 체크를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요? 네, 뭐, KMW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는 조금 잡아가는 것 같아요. 거의 바닥을 다지고 최근 어제 금요일이었나요? 거의 이제 거의 20% 가까이도 조금 오르기도 했었는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인도 5G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외에도 에릭슨도 분명히 수주를 꾸준하게 늘려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네. 근데 에릭슨의 안테나
필터를 또 메인으로 공급하는 벤더사가 에이스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DC 네트워크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또 통신사로 진납을 하기 위해서 또 물량을 또 꾸준하게 확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 외에도 에릭슨 뭐 통신사 중에서도 이렇게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목표가는 한 만 원 정도로 저는 조금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주 소식이 계속 나올 때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은 5천 원 정도로 조금 짧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5G 장비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이스테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트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상승 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또 수주 소식, 삼성전자와의 또 관련된 협업 소식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선호주 에이스테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길건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표님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